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증시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될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위기일까? 우리가 좀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서 이제 제네들런, 재무부 장관이죠. 나와서, 본인이 틀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독할지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를 두었고, 고용 지표가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중점을 두고 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간과했던 부분, 이 정도까지는 안 오를 거야, 물가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것이 또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질적인 일자리가 아닌 고용 지표상에서만 좋아 보이는 그런 양적에 대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최근 미국의 시점이거든요. 양적 일자리,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단기 알바들이 늘다 보니까 실물 경제와에 대한 괴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수당을 청구함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된 직장과는 또 거리가 멀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물 경제와에 대한 괴리가 지금 미국은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것이라고 좀더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생 원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화폐에 대한 가치와 원자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자, 금리 인하라든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 화폐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아졌던 거예요. 자, 우리가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하는 화폐 가치를 바꾸는 행위는 시장에 대해서 제한적 영향을 줄 모습이 나타나고요. 대신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실제로 돈을 그 자리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곧장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장에 대규모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일반적인 나라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수요가 줄면 또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감소하게 되죠. 자, 수요가 증가를 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요는 그대로예요. 수요가 그대로지만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비철금속이나 곡물 관련된 부분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곳, 전 세계에서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약 3위권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니켈에 대한 부분에서 3위권, 자, 알루미늄은 2위권, 우크라이나는 옥수수에 대해서 4위권, 자, 러시아는 주석에 대해서 10위권입니다. 자, 밀과 소맥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6월 달부터가 우리가 이제 수확철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겨울 밀이기 때문에 4월 달에서 6월 달이 그때는 이제 수확을 해내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 물량에 대한 부족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는데, 자, 네온가스에 대한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70%, 크립톤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80%, 그리고 팔라듐에 대해서 지금 43%에 대한 생산 비중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국내 러시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거래 내역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주요 수출이 품목들입니다. 자, 승용차, 자동차 부품, 뭐 철구조물, 합성수지, 화장품, 뭐 선박, 의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러시아에 수출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막히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나프타나 원료, 유연탄, 천연가스, 자, 이런 것들이 원자재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함으로써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원자재를 보유한 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을 더욱더 주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미국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역대급에 대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 우리가 2022년도 제뉴얼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월달이죠. 자, 그럼 그 2월달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현재까지도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전쟁이 2월 28일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더욱더 강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추가적으로 유럽에서도 지금 그 전쟁 이후부터 기울기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물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ECB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상당 부분 의견 전달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종 광물들에 대한 가격의 흐름을 보더라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50% 내지 80%까지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가 1%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금리가 1.75%고요. 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근데 원자재 가격도 지금은 올라가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되고 금리 인상도 하는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가? 이것은 바로 이제 괴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딜레이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한 시기와 그것이 실제 경제화에 대한 미치는 흐름에서 괴리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양적 완화라든지 또는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보다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는 최소 3개월 내지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는 이자입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급변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시간까지, 정책을 쓰고 이 미치는 시간까지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좀 형성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현재 1%까지 금리를 강하게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3월달,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금리에 대한 인상이 나타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작년 8월달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리 자체를 1% 가까이를 지금 상승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런 금리가 이 상황에서 그럼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미국은 6월달과 7월달, 그리고 9월달, 11월, 12월까지 약 5번에 대한 부분이 남았고요. 여기서 11월 8일 같은 경우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자, 이전에 지금 6월달, 7월달, 9월달에 빅스텝 내지 자이언트스텝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국내 같은 경우에 7월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1%, 우리나라 1.75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과 7월달이 0.5를 하게 되면 금리가 0.05 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7월달에 해서 도망가줘야지만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미국이 9월달 정도 되면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전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을 진행할 수 있고 자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 저는 현재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에 대한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환율에 대한 상승도 부추기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부추기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국내에 대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가계소득표를 분류를 해서 좀 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별 가계소득 전체를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하단에 있는 8에서 12% 정도는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이제 남는 돈이라는 거죠. 이런 남는 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이제 유류비와 통신비, 그리고 저축 투자 비용, 그리고 대출 이자가 다 포함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잉여금 안에서 유류비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 이자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8에서 10이라고 잡았을 때 더욱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투자적인 심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이런 가계소득에 대한 대출 부담감도 시장에 대한 악재에 대한 일부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 왜 나타나느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선은 이제 미국과 국내에 대한 금리 역전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것에 대한 현실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달러도 현재 초강세를 나타내는 분위기인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더욱더 달러 초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자, FOMC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번 주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7월달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고 있다.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자 국내 증시에서는 2분기에 대한 실적 집계가 이제 6월달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실적 악재도 지금 시장에서는 선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전망치를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려감으로만 이제 그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금리에 대한 인상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1월달부터 이루어졌으니 금리가 이제는 시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돌발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월달부터는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피크아웃을 지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하락선은 좀 더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2500선 이하는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2008년도와 2022년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고 2020년도는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때 빠졌던 폭이 1100포인트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3300포인트부터 시작을 2500까지 그럼 약 80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200포인트가 가면 1100포인트가 빠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에 대한 충격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매년마다 이렇게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800포인트가 빠졌어요. 8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하락선은 좀 더 제한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낙폭과대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때도 보면서도 욕을 저도 이제 많이 먹었고 코로나 때 3월 17일 날 뭐 18일 날 19일 날 방송하면서
저가라고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또 시청하시면서 또 마음을 다지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현재 의견을 가지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밑으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함께 할 수 있다. 오늘도 이제 기준가격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준가격이 6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고 현대차에 대한 기준가격이 17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7만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85,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시장이 과연 죽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너무 공포심에 휩싸여 가지고 거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하락을 기다렸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저희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기다렸던 분들은 지금 우리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을 잡았던 것이 2600포인트 거기에서 빠지면 2500포인트 전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고 오르면 2700포인트가 저항이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기준이었고요. 오늘 이제 그 2500포인트가 무너졌는데 무너졌을 때는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그에 따른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는 시장이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추가적인 공포심리를 조금 더 자극시키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공포심리는 시장에 대한 하락을 제한적으로 오히려 만들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우려하는 걱정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이것이 또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